경상북도 교육청과 울진교육지원청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지난 2일 울진읍소재 L요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위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인원과 방문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졌으며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남영대 도의원도 함께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위문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매년 전통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나눔의 온정을 펼쳐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많은 용기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